동윤이랑 서현이. 트위도 하고 지금 설레하고 선물도 주고 받고 카드도 쓰고 그러지? 네. 부처님 오신다는 거 안 해? 하는데. 왜 안 해? 저 안 해. 너는 집에 뭐 연등이? 아니요. 그건 아니지만 오늘 동생이랑 무착수 놀기 가서 서로 머리로 무착 하는 거지. 저희 할머니는 그 등불 하던데요. 아, 선생님 내 시계 좀 없으신데? 그렇죠. 진짜? 아까랑 똑같이. 시계 필요 없지 않아요? 100점만 이거 되게 비싼 거야. 한 얼마? 20만 원. 20만 원? 이 새끼가. 왜요? 지금 사람을 몰라서 20만 원 같은 소리. 자, 그럼 2만 원. 무슨 말인지 물어보세요. 2만 원. 2만 원. 야, 너, 야, 규현아, 소취야 그만했어. 그렇지. 자, 갑니다. 네. 제기대명사는 언제 쓰는 거야? 주어랑? 짜오가 박수, 이현이 형이 한 미션 나 하나 더 알아요. 너 이렇게 수학을 잘했어. 수학이요? 영어도 잘 알아. 수학하면 지금? 노유민보다 너 더 잘하는 것 같은데. 너 네? 또 뭐 하나 더 아는 게 뭐가 있어? 저 그 제기대명사 스스로 강조하는 강조할 때도 제기대명사 씁니다. 그러면 둘 중에 없어도 되는 게 뭘까? 강조할 제기대명사야. 제기대명사. 그렇지. 일어나. 왜? 아, 어쩐지 뭔가 이상하다. 이상한 건 왜? 이상한 건 왜 말이야? 둘 중에 없는 게 없어도 되는 거 뭐가 있습니까? 강조는 없어도 됩니다. 알았죠? I made, 나봐. I made it myself. 무슨 뜻이야? 나는 내 스스로 그것을 만들. 그 myself 없어도 돼? 돼, 안 돼? 돼. 되지? 맞았어. 자, 혼자 말하자. By oneself. I talk oneself. 어? 제발. 혼자 말해. Talk to oneself. Talk to oneself. 아. 자,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 오케이. 자기소개하자. Introduce oneself. 그 다음에 손 내이다. Talk oneself. 어, 이건 별로 안 쓰이고. 혼자 홀로. By oneself. 앉으세요. 마음껏 쳐주세요. 해토. 그 다음에 집에 있는 것처럼 표현이 있어라. Make oneself at home. 오, 야, 이 언니 좀 장난 아니야. 자, 우리끼리 얘기. Between ourselves. 나 좀 조용히 좀 해. 자, other 다음에 복수. 복수 명사. another 다음에 단수. 아, 너무 잘하니까. the other 다음에 둘 다 됩니다. 채점 준비 몇 쪽? 40쪽. 40쪽 펴보세요. 펼때 이제? 네. 오, 이 노래 어떻게 알아? 애들이 불러요. 이만해서 애들 모여갖고 TV로. 근데 이 노래 약간 표절인 거 아니야? 네. 너희들은 애들이 이렇게 해줘. 넌 이렇게 해줘. 네? 애들이 이거 부르고 다니는데? 애들이 되게 옛날 노래 많이 부르니까 노래방 가면 사람 좀 보세요. 아이, 신주야, 거짓말 하지 마. 에, 노래방 가서 사쿠라 한번 볼 것 같아. 아이, 노래방 안 불러서 안 가봤잖아, 너. 가봤어. 우리 친구 없잖아. 알았어. 거짓말 하지 마. 그럼 나 이성우가 노래방 가봤다, 들어보세요. 네? 엄마도 이상이다. 아이, 씨, 엄마가 이상해, 이 새끼야. 왜요, 엄마가 분명히 이해가네? 남자 같은 애들이랑은 가봤어. 나 남자랑 노래방 가봤다, 들어보세요. 남자랑 가봤다,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지. 나는
남자랑은 가봤는데. 니네들은 다들 그거야. 아니에요. 불쌍한 거 아니에요. 아니. 정현이 맨날 혼자 가서 프로그램 가지. 근데 나도 혼자 가. 노래방은 혼자 가요? 야, 내 별명. 쟤 또 시작이다. 쟤 또 시작. 아, 바뀌었어요. 어, 부채가 바뀌었다. 한율. 했어요 이제. 아 원래 했어요. 이제 바뀌었어요. 아 근데 아니 원래 검정색이었거든요. 애들한테 비밀 뜨는 애들이 무서워했어요. 아 그랬어요? 망할 놈들. 아 그래. 쟤 그 너네 원지 알아 원지. 아 그 지금 말. 걔는 말 똑같아. 원지가 누구예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유튜브에. 원지요 엄지요. 원. 원지요. 원지의 하루에서 찾아보세요. 쟤랑 말투가 똑같아요. 너도 한번 찾아보세요. 맛있는 거 왜 이러네 진짜. 맛있는 건 정말 참을 수 없어. 자 40종 1번에 himself, ourselves, itself, themselves, yourselves, herself. 자 40종 하고 있다. 아저씨 40종? 네. 틀린 거 없는 걸로 알고 넘어갑니다. 1번에 myself, ourselves, herself, yourself, himself. 자, 틀린 사람. 자, 오른쪽. B. 그 다음에 by. Yourself, herself. 틀린 사람. 여기. 자, A에 themselves, yourself, ourselves, myself, himself, herself. 됐죠? 네. 자, B에 X, X, O, O, X, O, X. 네? X, X, O, O, X, O, X. 틀린 사람. X, X, O, O, X, O, X. 빨리 틀린 사람. B에 7번을 틀렸어. B에 7번을 틀렸어. 7번이랑. 야, 헐셀프 없으면 안 되지. 헐셀프 목적어 잘 있는데. 저 A에. 잠깐만. 시기야. 일어나. 앉아. 엎드려 지져. 근데 우리 강아지도 우리 하고 앉아 손 엎드려 뒤집어 코 오. 아니 몰라 이거. 자 여기 herself 자리 가보세요. B에 7번 주어가 어딨습니까 지우라? artist가 주어입니다. 그 다음에 expresses가 동사고 herself 목적어잖아요. 맞죠? 또 우리 준선이 뭐? A의 6번은 woman을 맨으로 봐가지고 그대로 엎드려 뒤집어 손 지져 뭐? 코. 자 그럼 또 없으면 C에 by yourself, help yourself, by myself, make yourself at home, talks to herself. 너무 쉽죠 그죠? help on self. 어? 아 원셀프 하면 안 돼. 이 원셀프 뭐든 그냥 아무나 얘기할 거야. 알죠? 그다음 43쪽 다시 봐. 43쪽 이거 다시 복수. 야 여기 보세요. 두 개일 때는 one the other. one the other. 어 좋았어. 다시 one one the other. 원이 둘 중에 하나일 때, 세 개일 때 one one another another the other. 어 좋았어. 네 개일 때 one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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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other. Oh, 잘한 게 다섯 개일 때. One. The others. Others. The others. The others. 너무 집중. 너무 집중. One. One. Others. Others. Good. One. I can. Others. I can't. Another. Another 이제 하나니까. 나. The other, okay. 자 여기 보세요, 민재. 네. Some. 오. Another. The others. 오. One. 맞죠. Another. Others. 나머지 전체인데. 네. 나머지 전체인데. The others, 그죠? 자 우리 서현이랑 도윤이도 잘 보세요. 도윤이 다 알고 몰라. 진짜 외국인들도 잘 몰라 이거. 하다가 맨날 헷갈려 이거. 헤이 뭐
다른 거 없어? 그럼 하나잖아. 뭐, 원하더려고 했는데 아들려고. 자, 다시 이쪽에 1번에 2번. 3쪽, 아, 44쪽. 아, 44쪽이요? 2번에 1번, 3번에 2번. 몇 번? 1번은 몇 번이에요? 다시 계속 2번. 왜 넘기는 거? 2번. 1, 2, 1, 2. 맞네. 또 혜진아. 야, 너 펜으로 치잖아.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냐, 준이한테. 자, 1번에 썸. 애니, 썸. 몇 번? 1번. 1번에 애니라스. 아, will you have some coffee? 얘들아, 요거는 조금 주의해야 되는 게 선생님 보세요. 썸, 나봐. 썸과 애니가 무슨 뜻이야? 썸과 애니. 둘 다 몇 명이라는 뜻이야, 썸과 애니는. 그쵸? 근데 너 친구 몇 명 있어? 영어 시작. Do you have some friends? Some friends야? 자, 봐봐. 애니는 의문사 아니면 부정 있죠? 네. 다시, 애니는 언제? 의문사, 부정. 의문문 아니면 부정? 썸은? 긍정 혹은? 긍정의 대답을 기대하는 의문. 자, 옥수수 긍정의 대답을 기대하는 의문. 아니, 있었네. 아, 그게 있어, 책에? 긍정의 대답을 기대하는 의문. 굉장히 좋은 책인데? 잘 안 나오는데? 자, 1번 썸은 언제 쓴다고? 긍정은 이때로 또 긍정의 긍정의 권유는 언제 이때? 아, 권유. 너 뭐 좀 먹을래? 이렇게. 너 뭐 좀 먹을래? 오케이. 근데 요즘 영어는 대답이 긍정이 나올 것 같잖아. 그러면 썸을 쓰는 겁니다. 이해 안 돼? 이런 얘기가 있는 책이 거의 없어. 거의 없다 보는데. 뭐가 있다? 대답이 뭐면? 긍정. 이해 안 돼? 애니는? 부정. 부정문일 때, 낫 들어가는 거. 또? 의문문. 그냥 의문문일 때. 마지막. 부정. 부정의 대답이 예상되면 애니를 씁니다. 그러면 얘들아, 요즘 다 질문할 때 뭘로 질문할까? 애니? 다 썸으로 하지. 왜냐면 애니 미리 한번 보세요. Do you have any boyfriend? 아, 약간 느낌이 뭐야? 야, 적지 마라. 집중. Do you have any boyfriend? 약간 느낌이 뭐야? 있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것 같다는 느낌. Do you have any friends? 진짜? Do you have some friends? 빨리 대답해. Yes, I do. 대답해. No, I don't. Yes, I do. 거짓말하시네. How many friends do you have? 뭐라고요? How many friends do you have? 당황하셨죠? 없습니다. 많아요. 그럼 너 베스트 프렌드 이름 세 명. 하나, 둘, 셋. 예, 1, 2, 심지, 쓰라. 3. 거짓말하시네. 지금 한 명은 전화 하면 바로 받을 수 있어요. 해봐. 안 받으면 없는 걸 인정. 아니, 근데. 오케이? 대학방 결혼 세 개. 안 받으면 없는 걸로 인정. 아니, 단독 중에 한 명이 있는 거 같아. 아니, 단독 중일 수도 있지 뭐. 자, 전화해보세요. 네. 전화번호. 전화번호가 없죠? 아니요. 전화번호가 있어요. 지금 없습니다. 있어요. 전화번호.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이름 술 하라고 했는데. 오케이, 좋아. 받을 거예요. 와플. 진짜 와플을 적어. 이름이 왜 와플. 나 정현이 남자친구인데. 안 받아요. 정현이랑 친해? 안녕하세요, 서울 검찰청. 아니요, 받아야 될 텐데 이렇게 낮잠 자는 거 아니야? 낮잠 자는 거 아니야? 또 핑계. 안녕. 어? 안녕, 슬아야. 안녕하세요. 나는 정현이랑 친하게 지내는 친구야. 너가 예쁘다고 소문을 들었어. 근데 내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슬아야. 너 정현이랑 친해? 네. 베스트 프렌드야? 네. 아, 거짓말 하지 마. 베프야? 네.
베스트프렌드. 말이 안 되는데. 알았어 고마워 안녕. 사랑해 친구야. 야 베프도 나줬어. 제 친구가 있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사랑해 친구야. 너 베프 있어? 나 학원이야. 나중에 카톡으로 알려줄게. 나 중학교 가서 수업 안녕히 가세요. 어? 나는 핸드폰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지? 아까 전에 여기도 없는데. 아까 전에 내가 줬고 이거 가방에 넣었잖아. 아, 어떻게 배프가 있을 수가 있지? 한 명 되는데 걔는 지금 영화관에 있어. 여기? 야 어떻게 베스트는 한 명이야 하는데 어떻게 여러 명이야 하는 말도. 너 배프 누구야? 하나 둘 셋. 이사준. 어? 아, 무슨 소리야. 이현아. 아니요. 이사쌤이요? 아니, 말했잖아요. 뭐? 이현아요. 한 명? 얘 맨날 걔랑 같이 다니는. 야, 소연이는 어떻게 되고? 아, 김소연. 아, 아니, 걔는. 끝났어. 소연이는 배프가 아니네. 국민이도 아니고. 아니. 끝났어. 자, 갑니다. 채점. 그래서 44쪽 1번 보세요. 너 바로 한다. 네. 문자 돌려. 자, 1번 보세요. Will you have some coffee? 라고 했죠? 네. 이런 걸 무슨 의문문이라고 합니까? 권유문. 권유문입니다. 아. 이거 적었니 얘들아? 적으세요. 됐죠? 그 다음에 2번 오늘은 올을 배울 차례인데 올 올이 무슨 뜻이야? 또는 아 오, 그게 올이요? 올이 뭡니까? 모두 모든이라는 니은으로 끝났으니까 품사가 뭘까? 형용사. 아 좋았습니다. 형용사도 되고요. 얘는 모든 겁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럼 얘 품사 뭘까? 그 명사. 명사. I want. 해서 I want. I want. I want. I want. I want. All you have. 너 가지고 모든 것을 원해. 모든 것을 원해. 이때 뭐야? 어이. 명사. 명사입니다. All people. 해서 all the people. 모든 사람들. 이때 품사 뭡니까? 명사. 이거를 알고 있으면 정말 위대한 사람인 거야. 적지 마. 적지 마라. 내려놔. 공부 못한 시키는 수업할 때 적지. 아, 자, 집중. 알았죠? 네. 근데 한번 보세요. 올은 단수일까 없어요? 단수. 상관없어요? 둘 다. 둘 다 됩니다. 올은 단복수 둘 다입니다. 올 뒤에 셀 수 있는 거 나오거나 복수, 대답, 명사가 나오면 당연히 뒤에 복수, 동사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all the people. All the people. 그럼 뭐 써야 돼요? 복수 동사. All 써야 돼요. All the people are. 알았죠? 근데 올 뒤에 셀 수 없는 거 나오면 당연히 단수 동사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All I want for Christmas with you is you. 기억나? with 아니었어요? is야 is 시켜. 봐봐. All I want for Christmas 해서 내가 크리스마스에 원하는 것은 셀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없어. 내가 크리스마스 원하는 것은 셀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그러면 있어. 따라서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이것만 기억하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작.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음정이 왜 있다는 거야? 아니 좀 봤었어요. 왜 전부 다 이렇게 다시 시작. All I want for Christmas with you is you. 이렇게. 알았죠? is 써야 돼. 네. 셀 수 없는 거 나오면. 네. 알았죠? 그러니까 뒤에 문장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I want for Christmas 문장이잖아. I want 주어 동사 있잖아. 네. 그러면 is 쓰고 all the people
어우 덜을 써줘야 돼. 네. 어? Imagine all the people. 몰라 이 노래? Imagine이요? 어. Imagine. 이미지 상상 상상 어 상상이라 other people 모든 사람들이 없어지길 아 씨. 뭐 주세요. 무슨 무슨 이거야? 아니요. 그건 반이잖아요. 반이야? 어? 아무튼 뒤에 복숭아 숫자에 나이 알았죠? 오리 뭐라고? 어 셋서 셋서. 자 모든 좌석들 시작. All the seats. All the seats. 혹은 all of the seats도 괜찮아. Over 써도 되고 all of the world. 또 되고 all the world도 되고 둘 다 걸린다. 네. 오브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알았죠? 그리고 너의 모든 그 advice 조언들 영어로 해보세요. All your advice. Advice 쓸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easy하려. Easy요. 됐죠?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 Both는 무슨 뜻이냐? 둘 다. 둘 다란 뜻이야. Both 다음에 반드시 뭐 나올까? 복수동사. 복수동사라고 복수 명사라고 복수 동사. 그렇지. 복수 나왔어. 어? 이해 안 돼? 안 돼요. 내 친구들 둘 다 시작. Both of my friends. My friends. Or? 그렇지. 복수 명사. Both of my friends. 됐죠? 근데 이치가 개짜증난 거야. 이치가 각각이란 뜻이거든. 네. 각각 한 명씩. 그럼 단순. 나는 각각 한 명씩 1달러씩 줄게. 나 몇 명 중 얼마 줘야 돼? 5달러? 5달러 다섯 명 각각 주는 거잖아. 네. 이치는 단수가 없어. 단수! 에브리랑 비슷한. 오! 에브리랑 똑같아. 맞네. 아, 정말 똑똑해. 넌 점점 똑똑해. 네? 얘네 둘은 지금 아주 황골탈태하고 있어. 황골탈태 뭔지 알죠? 네. 저는 원래 잘했어요. 일치 월장 말했는데. 그런데 이치 다음에 오브를 쓰면 네. 뭘까? 이치 다음에 오브를 쓰면 복수 명사. 전체야. 이치 오브 다음에는 야, 원 오브랑 똑같은 거야. 네. 오브 뒤에는 복수 명사 쓰는 거야. 아, 이게 좀 어렵죠. 이게 이렇게 토익에 진짜 많이 나와. 자, 사람들 각각은 영어 시작. Each of people. 학생들 각각은 시작. Each of students. 그죠? 그럼 여기 동사는 뭐 쓸까요? Are? 단수. 그 단수. 복수. 아니, 사람들 각각은이잖아. 네. 한 명이야, 두 명이야? 한 명. 한 명이잖아. 단수. 단수 써야지. 오케이? 아니, 내 친구들 중 한 명. 영어로 시작. Each of my friends. 내 친구들 중 한 명. One of my friends. 가 죽었어. 네. Is dead. 그러면 친구들이 다 죽은 거야? 한 명만 죽은 거야? 한 명만. 그럼 이때 주어는 뭐야? One이 죽은 거야. 한 명만 죽은 거잖아. 이해돼 안 돼? 네. 그래서 one of 다음에도 복수명사 단수 동사 쓴 거야. 이치도 마찬가지. 아니 친구들 중 한 명이 죽었대. 그럼 다 죽었어? 한 명 죽었어? 한 명. 한 명 죽은 거잖아. 브루스타지 않은데 친구들 중 한 명이 네. 트롤했어요. 그럼 몇 명이 트롤한 거야? 다 트롤할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제 생각에 다 트롤할 것 같아요. 트롤 짓은 씨, 너 같은 애들이 하는 거야. 근데 솔직히 잘 항상. 아니, 저 항상 스타 플레이어였어요. 나 항상 영웅이거든. 쓰리킬. 그러면은 프랭크랑 뭐? 아니에요. 쓰리킬이요. 뭐 프랭크랑 애들이랑 하나고. 뭐야? 프랭크 데려오셨다고 해요. 벗어. 아니요. 마스크 때문에 마스크. 아 마스크 아니 그게 아니고 뭔가 어지러워요. 너는 마스크를 왜 써요? 아요? 네 얼굴 가리기예요 마스크예요. 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맨날 한 그럴 때. 거짓말이 되는데 얘가 시작하면서 저 거치대를 썼어요. 핸드폰 거치대 누워 있는데. 아 너는 수학하는 거 갔어요? 옛날에는 따로 다녔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 학원을 빼고 여기로 다녔어. 이제 일주일 중에서 딱 하루 안 봐요. 나머지 다 봐요 얘랑. 그래 이제 곧 있으면 사귀겠네. 아 머리 아파요. 둘 잘 됐습니다. 됐죠? 아, 그러면 46쪽 봐봐. 46쪽. 잘 써요. 아 이거 써 쓰세요. 쓰세요.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소연이 지금 따라가고 있어 지금. You better not cry. You better not. 나 할아버지 같아.
이름이 쌍둥이 친구였죠. 아 참. 야 얘 결승까지 왔대 도윤이. 도윤이가요? 문 아 그 팀이 캐리한 거예요. 버스 탄 거죠.
any, some, one, any. 자, 몇 번 해볼까요? 1번. 1번? 1번? 네. 어, 이거 여러 개일 때는 원에다 S 붙이는 거야. 얘들아, 원이 무슨 뜻이야? 하나. 아니지. 뭐, 무엇? 겉이라고 했었잖아. 오케이? 얘, 블루원이 무슨 뜻이야? 파란 거. 파란 거. 퀴리 원. 이쁜 거. 뉴 원. 새로운 거. 라이트 원. 큰 거. 겉, 라이트 원. 큰 거. 그쵸? My friend says red sneakers 갖고 있는데 I bought the same ones지. 왜? sneakers니까. 이해됐죠? 또. 자, 질문해라. 너네도 질문 따라하세요. 우리 소윤이랑 찬이도. 자, B의 1번에 one, the other. Some others. 3번에 some, the others. Another, the other. 자, 틀린 사람. 2번. 2번. 너 뭐라고 쓴다? 원즈. 아, 원즈는 뭐야? 다른 몇몇인데, 이 새끼야. 원즈는 것이라니까. 맞죠? 아들스입니다. 또? 근데 왜 아들스 말고 이 아들스는 안 돼요? 아니, 나머지 전체가 아니잖아. 전체가 초콜릿이 좋아할 수는 없지. 밥 딸기도 좋아할 수 있지. 그쵸? 엄마는 외계인 좋아해? 아니요. 그럼 너네는 저희 가면 뭐 먹어? 엄마는 외계인 1위던데? 대충 초콜릿. 근데 그 애초에 민트 초코가 3위인 거 보면은 좀 문제가 있고. 민트 초코 3위야? 네. 아니요. 아 근데 좀 떨어지긴 했어요 지금. 엄마는 외계인 1위고 2위가 무슨 쿠키? 앵크림. 쿠키. 아 무슨 초콜릿? 쿠키 초콜릿. 저는 딸기 좋아해서 딸기 먹어요. 아 그래? 부자네. 네. 조스바를 먹어. 아 그래서 조스바를 제일 좋아하진 않고 스프리바를 제일 좋아해요. 얘는 배 베라가 잘고 아이스크림 어때? 아니 반민정. 아이스크림 하면 무슨? 그치. 아니 아이스크림 한 명 가서 먹어요. 여자친구 있어서 그치? 너 남자친구 있을 때 배랑 가본 적 있어? 없어. 아. 아니 걔랑 그냥 안 만났는데. 아 근데 왜 남자친구야? 안 만났잖아요. 무슨 뭐 무슨 유령도 아니고 알고 봤더니 유령 아니야? 근데 더 대단한 건 줄 알아? 얘 남자친구가 서현이 있지? 얘 오빠야. 그렇지? 네. 사촌. 사촌. 네. 아 오빠야? 에 그 동갑인데. 아 동갑이야. 한 살이 그 늦게 태어난 거. 아 오빠 같네. 동갑이지. 네. 이게 알고 있었는데. 어 그래? 중학교? 네. 중학교? 중기요.